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예, 이럴 때일수록 예, 건강 또 더 유의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의 뭐 건강과 그 다음에 연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월의 마지막 주 주간 운세입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예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여러분은요, 노력하는 한 주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예, 여러분 준비해왔던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되 조금 정체의 시기가 와도요, 절대 멈추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에서 내려선 노인은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과, 여러분의 뭐 큰 일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못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예, 뭐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기, 그리고요 더 달려 나가셔야 되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 지팡이들은요, 고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시는 길이 맞다. 예,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상징합니다. 여기 말에서 내려선 노인은요, 많이 지쳤어요. 좀 힘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될까? 내가 하는 길이, 가는 길이 맞을까? 뭐 이런, 예, 자기 자신한테 조금 믿었지 못한, 예, 의심이 들 만큼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여기요, 감정적으로, 예, 여인이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타로에서의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의미는요, 다른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 뜻이 있는 타로인 거예요. 너무 많이 지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확대 해석해서요, 연인 관계나 그 다음에 애정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사람, 그리고 짝남과 썸남, 그리고요 지금 남자친구나 이성을 사귀고 계신다면요, 그분의요 반응이 없어요. 무던해요. 정체기가 왔고요. 여러분과 같지 않은 그분의 행동에 좀 지쳐 있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이번 한 주는 그렇고요. 자, 여기요, 코뿔소의 뿔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들, 수많은 지팡이들로 상징되는,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시던 일 꾸준히 하셔야 될 시기다. 그냥요,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타로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꾸준히 진행하십시오. 그게 이번 한 주를 현명하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카드는 좋은 자의 타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타로라고도 합니다. 역시 이 말에서 내려선 노인, 그리고요 여기 등불을 든 노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예, 막 그냥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냥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가시는 게 해결책이고요. 일이 막 더 잘 되고 막 어디서 막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보다요, 멀리 봤을 때는, 예, 한 발 한 발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번 한 주는요, 그냥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칼들이 있지만 이 칼들은 다 마이너 타로라는, 예,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너 타로는요, 여러분이 뭐 이 길을 바꿀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적인 한계가 올 수 있고 지금 하는 일에 많이 지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요, 그냥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되시고요. 여기 칼로 상징되는 트러블이나 문제거리는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나갈 겁니다. 이번 한 주에 이동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직장 안에서 다툼을 벌이신다거나, 예,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연애에 있어서도 재회를 기다리신다면요, 그냥 좀 꾸준히 기다리세요. 그쪽에서 움직이시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급하게 지금 움직이셔도 예, 여기 칼로 상징되죠. 그다지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등불 든 노인이 있습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요 여기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회라고 생각해라. 자, 맞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고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 그 어느 한 주보다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뭐 말다툼이나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수 아닙니다. 여행수, 여행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길을 떠나면요, 오히려 피로감만 쌓입니다. 아, 무언가 말다툼이 일행들과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노인입니다. 아, 지쳐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예, 예입니다. 예,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냥 꾸준히 그분을 바라봐 주시고 그분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요, 제가 칼이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예, 해석을 해드렸지만요, 그냥 평균 80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딱히 예, 재미있는 이벤트가 빵빵 터지지도 않겠지만요,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고 조금 아 지치고 아 그래서 아 좀 아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나 그 정도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만큼 악마나 무너지는 탓 같은 부정적인 일이 또 빵빵 터지진 않아요. 그냥 80점 무던한 한 주세요. 자, 4월 자 마지막 주였고요. 여러분 80점입니다. 그냥 평균적인 한 주가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 자 첫 번째 주 그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를 응원합니다. 자,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4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예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먼저요,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기 만찬을 즐기는 앨리스가 있습니다. 앨리스가요, 토끼와 예, 여기 사내와 만찬을 즐기고 있고요. 하트 모양의 예, 배경에서요,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하지만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고요. 여기요, 달이 있습니다. 달의 타로. 근데요, 이 타로에서의 달은요, 시꺼먼 사내가 있죠. 그리고요, 분위기가 조금 암울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새는 날아가는 새입니다. 달은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변덕을 상징하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요, 예,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좋아서 들떠서 여러분들이요,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가 남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조화,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감정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혔어요. 이런 풍성한 예, 열매들 아래에서 여인들이 좋아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은요, 잔치와 춤, 예, 굉장히 좋은 이번 주 초반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요, 돈이 생기진 않을 거지만 그만큼 일이 확 팍 잘 풀릴 거예요. 그게 주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변덕이에요. 여러분이요, 좀 욕심을 낼 거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들뜰 거예요. 자, 그게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라는 타로가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 빵빠레를 울리는 시기가 왔다, 어떤 시점이 왔다, 그런 타로가 나와줬지만요, 여기 보시면요, 좋아서 팔 벌리고 예, 이런 남녀도 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좋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좋은 만큼 누군가는 좀 위로가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좋은 일을 끌어들인 건 아니에요. 자,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여러분이 노력 충분히 하셨겠지만 도움을 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혼자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주변을 좀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요. 아, 여러분이 잘 되는 만큼 여러분 주변에서요. 아, 좀 쓸쓸하다? 여러분의 그럼 서운하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타로가 있고요. 석상과 그 다음에 여인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중인격을 상징하는 타로고요. 여기 황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돈이 들어오시겠네요. 여러분은요, 돈이 들어오는 한 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들고 있는 소년이에요. 역시 소년은 감정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타로에서는. 여기요, 변화를 상징하는 다르타로가 있죠.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좋아요.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을 들고요. 축배를 하면서 즐거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조금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지만요.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요. 자, 변덕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았을 거나 여러분이 잘 되는 만큼 챙겨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그냥 혼자서 좋아서, 그리고 신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꼭, 달려가시기 전에, 막 신이 나시기 전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유, 이제 부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럴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이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성 너무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한번 말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걸어주시는 거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재회까지는 아니지만 짝남이나 썸남 쪽에서 자 느낌적인 느낌 있으시다면 먼저 살짝 다가가 주시는 거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금의 기운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이게 황금을 상징하는요. 동전이 하나 둘 셋, 단지 세 개일 뿐이어서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게 아니에요. 이세 개라도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이 것이 됐다는 것에서 저는요, 황금의 기운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요. 아까 이중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좀 욕심을 낼수 있어요. 아, 요거 드디어 내가 먹었구나. 아, 요거 드디어 왔어. 라고 생각하시고 이 황금을 나눠 가져야 할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챙겨주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점이 왔다는 빵빠레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타로예요.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과 긍정적인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주 초반에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요. 자,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좀 실망할 수 있고, 아,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까지요. 두루두루 챙겨주셔야 돼요. 일이 잘될 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챙겨놓지 않으면요. 조금, 지나고 났을 때,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맥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20, 30대에 잘 되다가 40, 50대에 안 되는 유형. 너무 나만 잘났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요. 자신의 능력 때문에 20, 30대 잘 풀리지만 이제 40, 50대 지나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융화하면서 함께 나아갈 시기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확대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주변을 두루두루 챙기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 일은요. 만찬과 축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잠시만요. 내 인생의 해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요. 제가 95점 드릴게요. 자, 그렇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라. 자, 그렇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라. 너무 일이 잘 풀린다고요? 자,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자, 네,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자,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아, 정말요? 이거 아 뭔가 될 때네요. 제가요 점수를 2점 더 드릴게요. 아까 95점 드렸나요? 저는요 97점에서 98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만 두루두루 좀 잘 챙겨주신다면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하시고요. 어차피 일이 잘 풀릴 테니까 자신감 있게 도전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요 완벽한 한 주. 이거는 거의 100점짜리 되겠네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게 나오기도 드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자, 응원합니다. 벅타. 벅타. 자, 4월의 마지막 주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4월 마지막 주고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은 한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을 놔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웅성 거립니다. 여러분, 자,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고요. 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황제의 타로 있고요. 저스티스라는, 자, 고양이 앞에 생쥐의 타로가 있고요. 자, 여기 주술사, 마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목적을 상징하는 태양의 타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 황제의 타로는요, 자존감과 자신감,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 자, 그리고요, 이번 한 주요, 굉장히 바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찾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예, 연애 문제로도, 예, 일이 많을 거예요. 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제외, 그리고 짝남, 썸남.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자,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황제가 되세요. 자신감, 자존심을 확 세우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다 휩쓸려서 다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요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년이 나팔을 불고 있죠. 예, 연애 관계에서요 좀 이벤트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예, 이런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자신감, 자존심을 세우셔야 돼요. 너무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예, 먼저 연락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휩쓸려 가지 않게요. 연락 깔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예, 서로 가벼운 대화하시고 다시 연락이 이어졌다는 거에서 재회는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짝남이나 썸남한테 대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을 가시면서 태양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예, 여러분 일상을 유지하시면서 자 그런 짝남과 썸남과의 대시 아니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건 좋지만요 자 웅성거린다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핵심 여러분의 하실 일은 하시면서 이런 연애도 진행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에서도요, 여러분 바빠져요.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걸으셔야 돼요. 바쁘게, 예, 그 연락에 다 응해서, 예, 그냥 왔다 갔다 돌아만 다니다가 의미 없이 한 주가 다 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딱 태양,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방패로 상징되는요,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 앞에 생지 여러분이요 판단을 내려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안 만나고 그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인관계에서요 이번 한 주에서는요 여러분이 걸을 사람이 있습니다. 걸을 거 거르고 이제 만나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게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태양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 목적 달성을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타로는요 전 80, 제 7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일은 많으니까요. 일은 많아요. 여러분이 잘 가려서 만나시고요 가려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레타로가 있어요. 이제 카레타로는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서요 그만큼 일이 많다 예, 조금 번잡스럽다. 여러분들이 구설수에 오르신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소년이 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에 올라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요. 자, 이동수 괜찮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많은 기회 중에서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핵심 키워드 선택이에요. 이번 한 주는 선택입니다. 예. 주변에서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자, 연애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많아질 겁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거 전혀 나쁘지 않아요. 자, 선택입니다.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요. 자, 자존심을 세우셔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셔라. 너무 휘둘리지만 마세요. 여러분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선택하시면요. 여기 나무의 기사는요.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다만, 뭐 태양이나 황금은 보이지 않죠. 요 태양 말고요. 좀 큰 태양이 필요합니다. 요거는요. 자신의 욕망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택하시면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다만 한 방에 뭐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아, 그래 내가 선택하길 잘했다. 이제 요거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예, 황제 확신이 드실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여러 일이 많이 예.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선택을 안 하시면요.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저는 선택하셔라.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숭 떨지 마라. 예, 내숭 떨지 마시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숭 떨지 말고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키워드는 역시 자 선택이었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예, 바보 같은 생각이다. 선택을 미루신다거나 예, 그냥 웅성웅성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자 오지라퍼라고 하죠. 다 참여하시고 다 끼어드시는 건 여러분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은 10개가 아닙니다. 분명히요. 하나, 두 개 정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키워드는요. 정말 선택이 되겠네요. 좋은 선택으로요. 좋은 한 주 응원합니다. 복타. 자, 4월의 마지막 주에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4월 마지막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랑의 타로가 일찌감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의 연애에서요. 무언가 불꽃 튀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악마의 타로가 있어요. 자, 악마의 타로가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비둘기와요. 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여기 지팡이 하나를 든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타로는요. 모두 1번 에이스의 타로라고 합니다. 자, 시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감정이고요. 지팡이입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요, 이 애정, 자, 사랑의 타로가 나와졌기 때문에, 예. 아, 긍정적인 제가 출발을 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요. 여기 악마의 타로가 또 나아졌죠. 이제 불꽃 튀는 이벤트. 제가 그래서 불꽃 튀는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기다리던 연락이 오는 거고요. 짝남, 썸남 먼저 연락을 하시는 거 저는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먼저 한번 뛰어드셔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가면을 벗은
요 타로는요, 가면을 벗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가면을 벗었다는 얘기니까 좀 솔직해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앨리스가요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마의 타로까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칼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만남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좀 이기적인 사내, 이기적인 이성이 멋대로 좀 휘둘리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자,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랑, 뭔가 인연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 상황 자체가요 그렇게 탐탁치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도요 충분히, 자,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에, 예, 나쁜 그런 기회는 아닙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새로운 사랑이 이어지고 애정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100% 다 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자, 요 정도 되면은요, 자,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분한테 맞춰준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저는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요 타로는요 가면을 쓰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무언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아, 이거 아니다라는, 자, 느낌적인 느낌 오신다면요, 가면을 벗지 마시고 가면을 써버리시고요, 자, 그 사람과의 어떤 인연은 이제 멀리 좀 끊어버리시고 좀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의 타로가 나왔다고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자, 이 해석은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저는요 긍정적인 상황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렸습니다.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제 새가 날아왔어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죠. 그리고 감정에 컵을 든 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에서는요 이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들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의미, 제가 드린 말씀에 좀 긍정적인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요, 여기 악마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싶으면요, 일단 관계를 조금 끊으시고요, 그분한테 연락이 온다고 해도요 가면을 쓰시고요, 좀 멀리서 지켜보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짜증이 난 앨리스의 식탁을요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죠. 자, 연락이 온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분의 속내를 좀 알아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에서는요 빨리 친해진다거나, 자, 그런 거 저는요 좀 주의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적으로는요 비즈니스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회의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신다거나 그러면요 다툼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두루두루 융화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고요. 역시 연애에서 굉장히 지금요 큰 이벤트가, 자, 준비되어 있죠. 연락이 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연락을 하시는 거 전 추천드려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여기 좀 짜증과 카레타로 좀 그분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뭔가 시작이 되는 한 주니까요,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는 거. 자,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럼 연락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자,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예, 자신 있게 행동하세요.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예, 가면은 써버리시고요. 그리고, 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맞다 싶으시면요 과감하게 돌진하시는 거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예,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예, 자, 맞습니다. 연애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여러분의 말이 안 통하고요, 아, 이거 아니다 싶으시면요 그냥요 역시 가면을 쓰세요. 가면을 써버리시고요, 짜증, 어차피 짜증 내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내시는 이번 한 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카레타로 있기 때문에 이동수는 없고요. 자, 직장 안에서의 대인관계,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주장하시되 어차피 다툼이 되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자, 분명히 재회나 그런 찬스입니다. 연락이 올 거고요. 짱남 썬남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도요. 여기 악마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너무 빨리 진행하시지 마세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랑의 타로 굉장히 좋은 타로,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지팡이도 나와줬지만 여기 이렇게 칼과 짜증이 그리고 악마의 타로 이거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타로까지 같이 나와줬으니까요. 연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요 다툼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예,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아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가면은 예,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괜히 다투시고 일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대인관계와 연인에서 분명히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바빠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그런 한 주 자, 만들어 가시기를 저는요 응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